양탈한 가쇠 챙에 해당하는 둥글고 넓적한 부분으로 말총으로 제작되는 망건과 탕건, 총모자와 달리 대나무로 만들어지는 관모 공예품이다. 단아한 초가집이 반기는 이곳에 고분 양태 제주도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가 있다. 지난 1998년 4월 8일 사라져가는 고분 양태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된 고분 양태. 칼을 가로 고정시키고 대를 칼날에 얹어서 눌러 문지르면서 가슴 쪽으로 연거푸 잡아당기면 대나무의 섬유질에 칼금을 주었던 것이 쪼개지면서 명주실처럼 가느다란 올이 만들어진다. 쌀이 만들어진 후 그 쌀을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넣고 실을 입에 물어 양손을 이용 겨드랑이에 있는 쌀 하나하나를 엮어 총 346개의 쌀을 엮어 내려가면 된다. 엮어진 쌀은 원형의 나무판인 양태판에 맞춰보며 둥근 판에 끼워 넣어야 한다. 이때 원형에 딱 맞지 않아야 올바르게 된 것이다. 세 가지 굵기의 대나무 실을 쌀 두 가닥 아래로 끼워 넘기며 계속 반복해 나가다가 나선형으로 꼬아 나가면 된다. 고수일수록 휘돌아 나가는 나선형의 형태가 깊고 아름답다.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은 양태를 바로잡은 후 쌀을 엮었던 실을 풀어내고 안팎 가장자리를 찬찬히 살펴보며 실제적으로 빠졌거나 비뚤어진 곳을 단정히 잡은 후 가위로 정연하게 다듬어야 한다. 제주의 대나무 양죽을 이용해 만들어진 양태. 제주 여인네의 부지런함과 솜씨를 말해주는 소중한 제주의 문화유산이다.